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막걸리를 활용한 옛날식 술빵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침 구독자님이 술빵을 부탁하신 분도 계셨지만 옥수수 가루 활용하는 걸 부탁하신 분도 계셨어요. 오늘은 옥수수 가루까지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옥수수 가루는요, 식빵용 옥수수 가루거든요. 이거를 한 컵 쓸게요. 오늘 옥수수 가루 없으시면 밀가루 대신 하시면 돼요. 반죽을 먼저 하는데요, 밀가루 3컵입니다. 밀가루 3컵, 종이컵 3컵이고요. 360g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루 종이컵 1컵이고요. 100g입니다. 자, 여기다가 혹시나 실패할 확률을 대비해서, 그래도 가끔 발효가 좀 안 되고 실패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베이킹 파우더거든요. 이거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을게요. 티스푼, 계량 스푼 없으신 분은 이런 작은 커피 스푼이나 아이스크림 스푼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채를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막걸리를 한번 반죽해 볼게요. 막걸리는 이 종이컵으로요, 2컵 합니다. 종이컵은 6.5온스고요. 자, 2컵 하면은 360ml가 되겠습니다. 막걸리 360ml고요. 물론 흔들어서 하얗게 가라앉은 거랑 이렇게 섞어서 2컵을 씁니다. 계란을 쓰는데요, 60ml짜리 계란 작은 거 있죠? 3개입니다. 계란 3개가 여기 1컵 됐거든요. 종이컵 1컵 됐습니다. 설탕도 종이컵 1컵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소금을 넣는데요, 아이스크림 스푼으로요, 하나 2개 정도 됩니다. 설탕도 녹여주고요. 막걸리가 구하기 힘든 곳에 계시는 분들은 이스트 있죠? 이스트 발효시킨 물을 막걸리 대신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탕을 녹인 다음에요, 여기다가 섞어주면 돼요. 농도는요, 한 번에 훅 붓지 마시고요, 봐가면서 부시면 돼요. 호떡 반죽보다 조금 더 묽으면 됩니다. 혹시 농도가 너무 진하다 싶으면 여기다 물을 조금 더 타셔도 돼요. 그리고 막걸리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이 정도면 호떡보다 더 묽은 농도거든요. 지금은 제가 총 4컵의 분량으로 찐빵을 크게 만들고,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한 컵으로 만들 수 있는 찐빵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랩을 씌워서 냄비 뚜껑을 씌워도 괜찮아요. 요즘 같은 때는 여름에 이렇게 놔두면 이 실온 자체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한겨울 같으면 하고요, 조금 따뜻한 상태에서 두시는 게 발효가 잘 돼요. 지금은 한여름이니까 그냥 실온에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한 5-6시간 정도는 둬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지금 한 6시간 좀 지나니까 이렇게 다 부풀었거든요. 부는 시간은 이제 온도 이런 것도 많이 차이 나거든요. 여름에는 좀 빨리 부풀고요. 이렇게 면보에다가 물을 이렇게 먼저 적셔서 한번 꼭 짜주고요. 그리고 이걸 부어줍니다. 근데 콩은 제가 아까 삶아서 이렇게 식혔거든요. 콩에다가 미리 삼선당과 소금으로 간을 해서 삶았고요. 콩을 중간에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콩은 위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콩은 한 반 컵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저는 한 컵을 했더니 좀 많긴 하네요. 요즘 해콩 나오는 거 있어도 해콩도요, 살짝 데쳐서 언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찜통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찜솥에다가요 올리고요. 아직 물은 안 끓었는데 좀 있으면 물은, 빵은 한 20분 정도 끓으면 넉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기 위로, 냄비 뚜껑 위로 보자기는 이렇게 다 말아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한 20분 정도 떠졌으면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쪄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막걸리 술빵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막걸리를 전자레인지에다가요, 한줌 레시피로 한 공기만
자, 이런 밥공기 하나에다만 막걸리로 만드는 빵을 즉석에서 한번 하는 거, 발효 과정 없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계란 한 개 넣습니다. 막걸리는 조금 흔들어서요. 자, 위아래 섞어준 다음에 50ml 넣습니다. 설탕을 좀 넣어줄게요. 단맛을 싫어하시면 이렇게 한 스푼,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두 스푼. 빵 같은 거 직접 만들어 보시면요, 설탕 들어가는 양에 깜짝 놀랍니다. 두 꼬집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베이킹파우더, 발효 과정 없이 바로 하기 때문에 베이킹파우더를요 수저 뒷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을게요. 베이킹파우더가 잘 안 풀리면 거품기 넣어줄게요. 옥수수가루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없으시면 밀가루로만 하셔도 됩니다. 한 스푼 넣고요,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요, 하나. 자, 밀가루를 넣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둘. 거품기로 저어주시면 됩니다. 뻑뻑한 반죽이 되도록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반 스푼만 더 넣을게요. 자, 반만 더 넣었습니다. 부하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거든요. 바로 할게요. 콩이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없으시면 뭐 건포도나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딱 2분 돌렸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돌리시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촉촉한 밀가루가 안 묻어 나오면 다 익은 겁니다. 2분 정도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용 술빵입니다.